여보세요? 네, 저 민필름 전화 좀 다 신청하셨죠? 네. 네, 이거 보려고 하는데 상담하실 분 성함하고 나이 알려주세요. 아, 저는 제가 그거 뭐지?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네. 제가 재혼 전제로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어떤 뭘로요? 재혼 전제로 이제 다시 이제 네. 아이도 이제 저도 있고 상대방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염려스럽고 네. 이분하고 재혼해도 네. 또 다시 네. 찢어져요. 찢어진다라고 말 나와요. 혹시 뭐 때문에 찢어져요? 원래 본인 사주가 삼부종사까지 하라는 사주고요. 이 남자분도 이분하고 결혼해도 이분도 어떻게 보면 남자분도 네. 사주가 세요. 네. 그래서 풍파도 많을 거고 네. 인생에 굴복이 많다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 산다고 하더라도 얼마 정도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5년 살 것 같은데요. 4년에서 5년.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저희 막내하고 이제 남자친구 따님이하고 너무 잘 지내다 보니까 네, 이제 나이도 또 동갑이고 또 같은 일 같은 달에 또 태어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둘이 잘 지내는 것도 있고 이제 또 티격태격거리고 있고 좋으면서도 조금 걱정스럽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번 달 말에도 그 남자친구 엄마의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러 갔거든요. 네. 이게 이 남자분하고 네. 본인하고는 네. 같이 살면 네. 충살이 껴서 네. 자주 싸워요. 같이 살면 차라리 떨어져서 그냥 네. 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는 괜찮은데 같이 살면 네. 자주 싸울 일이 많다라 그래요. 그러면 뭐 둘 나중에라도 혹시 뭐 다시 뭐 재혼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올까요? 와요. 그리고 원래 본인은 네. 결혼을 해도 본인이 네. 가장을 해야 하는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 해요. 네. 그래서 남편을 만나도 남편이 아들 같고 본인이 네. 가장을 해야 하는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요. 여태 안 그러셨어요? 근데 거의 그랬어요. 이때까지 살면서 제가 지금 이혼을 두 번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 들어가는 부분인데 항상 보면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막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래서 좀 솔직히 조심스럽고 이제 말해야 될까 이제 남자친구한테도 다 오픈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그다음 누구를 또 만나려고 하면서 또 자신도 솔직히 또 없고요. 약간 그런 말하고 딱 맞. 원래 남자들이 결혼할 때 손에 물 안 묻히기 약간 이런 말 있죠. 네네네. 근데 본인은 이 남자랑 살면 손에 물 마를 일 없이 손에 네. 물을 계속 묻혀야 된다. 근데 원래 네. 같으면 그냥 혼자서 네. 이 살면서 네. 혼자 애기 키우면서 사는 게 마음적으로는 네. 편해요. 네. 근데 본인이 외로움을 많이 타고 하니까 네. 그래서 더 고생은 해도 남자랑 같이 살라고 하고 그러는 아, 네.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랑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저희 엄마랑도 솔직히 많이 부딪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좀 애들도 생각하고 이제 가족적인 그게 또 저희 아빠도 떨어져서 많이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가족이라 이런 울타리가 솔직히 좀 많이 그리긴 하거든요. 네.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지내야 되겠네요. 네네.